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이제 오늘로서 교회를 위한 네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요. 지난 3주간 동안 정말 다음의 세대를 책임지는 이음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지난주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으시죠? 나는 슬프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나는 불행하고 싶다 그렇게 기대하고 목표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기쁘게 살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며 이루어가고 성취하면 그러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성취한 것들이 주는 그 풍요로움 속에 그렇게 있다 보면 행복이 우리를 가득 채워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이루고 성취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롭고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와서 어려울 때 아이들하고 아파트에서 빡딱빡딱거리면서 살아가다가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살아서 돈 좀 벌어가지고 집을 딱 사고 나니까 애들이 다 집을 떠나고 집이 비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틈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 집을 만들었는데 어느 틈에 텅 빈 집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민 와서 정신없이 사느라 막 밖으로 뛰다 보니 가정이 어느 틈에 고아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떠나면서 어느 틈에 우리 집은 양로원으로 바뀌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역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결과가 나에게 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까 하는 그런 묘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질문은 왜 이루고 성취하는데도 왜 불행하고 외로울까? 우리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별로 은혜롭지 않게 이 가요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가요의 가사가 너무 이렇게 확 생각이 나는 거죠. 부르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냥 가사만 불러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는 해. 서점에 들러서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아, 이 가사가 왜 이렇게 가요가 이렇게 심오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오함이 담겨 있는데 자, 한마디로 뭡니까? 이 정도면은 내 인생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나 화려한데? 나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막 그냥 피트니스에 가서 짐에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주말 되면 문화생활하고 영화도 챙겨보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책 속에 빠져서 새로운 세상, 낯선 세상에 가슴도 설레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고독이 밀려오는 걸까? 그리고 그 고독은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 지금 진짜 행복하니?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면 오늘 설교는 기억 안 나고 나중에 전부 다 가서 그 노래 찾아보시고 또 그냥 혼자 또 밤에 불 꺼놓고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눈물 주르륵 흘리고 이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는 과연 해결책을 뭐로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 노랫말의 마지막은 다 허무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줄만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로 끝이 나요. 그 많은 고독 그리고 그 많은 외로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일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까? 그 마지막 결론은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노래 제목이 사랑에 아프고 싶다가 아닐까 하고 봤더니 노래 제목은 놀랍게도 사랑에 빠지고 싶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떨까요? 따뜻하고 스윗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되게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내 가슴이 아파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정말 내가 행복하고 좋은 작업을 가지고 피트니스 가서 일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느껴지는 이 외로움과 그 고독을 해결하는 것은 다시 사랑에 아픈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아프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난 더 이상 이제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픈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담벼락을 쌓아 올렸고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가두어 놓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요 분석이 설교인가 목적이 이렇게 헷갈리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은 사랑의 아픈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속으로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또 다른 가요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아파해야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실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오늘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방황의 세월 속에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믿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봤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봤고 그리고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해 하고 마음을 닫았던 거죠. 그리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밀려오는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 앞에 견딜 수 없는 싸움들을 벌리다가 다시 결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다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교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는 일을 아프게 하겠다 하는 걸, 그걸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아픈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둔 담들은 결국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두어 버렸더라는 것이죠. 사랑은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다시 아픈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결심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1절과 3절 사이에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기쁘게 하지 말라, 기뻐하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는 짧은 이 세 구절 중에 기뻐한다라는 동사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1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2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3절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또다시 사랑에 아프자 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그 아픈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담당해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고 타자 사랑에 빠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에도 그죠? 마음에 아멘보다는 속으로 한숨이 팍 나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이 꼴났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니, 나는 불행하고 나는 힘든데 제 왼수 같은 인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고 살라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왜 나는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축복입니다. 그놈의 사랑이 지금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만 불행하고 억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것은 더 깊은 기쁨으로 나를 성숙시켜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은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기쁨의 선순환, good circulation이 일어나야 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무관심해 하고 내가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쁨의 선순환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은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잉여 기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쁨은 상실하고 잉여 기쁨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한다면 그 기쁨은 결국 나를 외로움과 고독과 허무함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그 기쁨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참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더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나오는 이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숟가락 젓가락이 그 집에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애들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오고 내 입에 들어간 거 줘도 서로 빈정상하지 않을 만큼, 아 그건 좀 과하다 그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함이 깊은 사람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웃은 정확하게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이 이웃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의 교회는요, 한국식으로 옮겨놓으면 일제시대 때 동경에 일본 사람과 조선인이 함께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민족적으로는 제국의 백성이고 우리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계급적으로는 지배자들이고 우리는 피지배자들이고 노예들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전혀 다른 로마인과 유대인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경과 그리고 사고체계도 다릅니다.
직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순환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비록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서로를 쳐다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쳐다보면 경멸,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경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민족적으로는 해방운동을 벌려야 되고 계급적으로는 투쟁을 벌려야 되겠고 그리고 인종 갈등과 종교 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웃이 이웃이라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멀고 어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여기며 기쁘게 해주는 자리까지 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만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웃이 다칩니다. 이웃만 다칩니까? 집안 사람들도 다칩니다. 내가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들부터 다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남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많은 경우 우리의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당하고 나면 내가 왜 남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 나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것들은 저러고도 잘 살잖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자 하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지요. 사실 미국 와서 다들 여러분 오실 때, 요즘은 좀 모르지만 옛날에 오실 때 미스 USA도 없던 시대에 미국에 오실 때 그때 막 돈 챙겨 오시잖아요, 그죠? 저 왕창 돈 챙겨 와서 대부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2년 안에 다 털었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미국 이민 투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 이렇게 날리셨어요? 물으면 아이고 뭐 한국 사람들한테 당했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고 뭐 이민사회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 날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다 날리고 산다는 말로도 들리고 다르게는 뭐죠? 다 사기치고 산다는 말로도 들리는 거예요. 이민사회는 다 사기치고 다 당하며 또 당한 사람이 또 사기치고 또 다 사기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 그런 게 뭐예요? 이랬더니 다 당하고 산다는 말입니까? 다 치고 산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정말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오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충격받았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온 건가요? 이민사회 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나도 당했으니 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면, 나도 누군가 당하게 하고 살아가야지 해버린다면 슬프게도 그건 내가 가장 닮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과 가장 똑같아지는 길이 되고 맙니다. 이기적인 나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기쁨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한을 풀어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복수해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이웃이라 부르며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장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복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가슴 속에 끊임없는 분노를 가지고 삶의 이유를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복수심과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삼손 생각이 났습니다. 드릴라를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질투심과 복수심으로 불탔는지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질투심과 복수심과 미움과 원망 때문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 그 감정을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 두 마리 잡아와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집에 가서 고양이 꼬리 한번 묶어보십시오. 묶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고. 동물학대입니다. 그죠? 여우 꼬리 두 개 한번 묶으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우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입니다.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고 있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겁니까? 복수심과 질투심과 미움에 불타서 그 부르짖는 여우들의 목을 틀어막고 그 꼬리를 묶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눈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것은 분노와 질투심에 불타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뭡니까? 무서워하는 게 불 아닙니까? 그 불을 들고 와서 여우 꼬리 사이에 끼우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300마리를 묶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이 좋아도 팔뚝이 쇠로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할퀴고 물어뜯고 여우들이 질러대는 비명소리와 그리고 질투심에 불타있는 삼손이 그걸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온 동네에 그 불붙은 여우를 집어던지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신은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무슨 미움과 분노와 집요하다시피 있는 질투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나를 화나게 만든 니네들한테 온 세상 불바다 만들어 줘버릴 거다라고 던져놓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질투심과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쓰겠다고 나서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것들한테 꼭 보여준다. 네, 반드시 니네들보다 낫다는 거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틈에 자리 잡아버린 그 동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불바다가 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했을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바다가 된 그 땅을 바라보는 삼손은 과연 기뻤겠습니까? 거절감과 상처를 사명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랑을 사명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질투심과 복수심으로 혹시 내가 열심히 불붙듯이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대적자들과 그들의 산과 들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개운치 않았던 걸까? 여러분, 공의를 실현하는 것과 분풀이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풀이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는 것은 누구예요? 삼손이 더 와닿습니다. 나도 힘만 있었으면 여우 꼬랑지 묶어가지고 그냥 횃불 달아가지고 그냥 확 동네 뿌려버렸을 건데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어쩌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더 와닿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솔직히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가능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가 주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했던 부분이 인내와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가 뭘까? 인내는 뭐고 성경의 위로가 소망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내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거절하고 떠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인내는 뭐겠습니까? 인내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끝까지 참다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내는 씨앗입니다.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뭐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 인자한 것이 아우 미소가 인자하게. 그건 kindness. 인자 그건 kindness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자는 constantly loving. 참을 인자의 사랑자자입니다. 인내가 사랑으로 되는 것이죠. 그게 인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인내가 씨앗으면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다가 참다가 우울증 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이 모르겠다 난 죽어 불난다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인내의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씨앗이고 사랑은 열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성경의 위로. 성경의 위로는 뭘 말하는 걸까? 곧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위로입니다. 기록해놓은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위로하고 싶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위로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위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신 위로를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고 함으로써 그 위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했고 그리고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가 위로자라고 가르쳐줬고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이시스입니다.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권면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권면이라는 말이 파라클레이시스인데 그걸 위로로 번역도 하고 권면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바로 보혜사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자리에 일체가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일체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과 무너짐과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고 우리가 위로받는 자리에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위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성경 읽지 마세요 합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야지. 성경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위로가 가득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위로의 위로자, 성령 하나님 보혜사도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위로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이웃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과 소외와 외로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위로로 나타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넘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구절이라도 한번 큰 소리 내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에베소서 6장 2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36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시편 48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위로의 성경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감을 봅니다. 성경의 위로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옛적 그 누군가를 위해 써주신 객관적 계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봤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흘리는 피눈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는 피눈물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를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로 인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에 기쁨의 선순환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기뻐하게 만드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쁘게 하고 살았느냐를, 남들을 기쁘게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흑인 배우인 몰간 프리먼이 흑인 노동자의 이름이죠. 칼터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리고 백인 배우였던 그 잭 니콜슨이 엄청난 갑부인데 에드워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흑인 칼터가 같이 여행을 가서 그 에드워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을 해보게.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말기 암환자로 한 달을 채 살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게. 자네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백인 갑부 에드워드는 살짝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찾은 것 같네 라고 합니다. I think 합니다. 그러자 칼터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잘 대답했네.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보게.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에드워드는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머리를 쓸어넘기고 얼굴을 부비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건 내가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대답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대답하나? 주변 사람들이 대답해야지. 그런데 그 칼터는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I'm asking you. 나는 내가 지금 너에게 질문하고 있어. 네가 대답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네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Yes 했다면,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당연히 Yes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헌데 왜? 왜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기쁘게 했다라는 말에 자신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서 찾아갔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기쁨은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자네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은요, 두 번째 질문,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에 대해선 우리가 대답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인 자네 인생이, 당신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기쁘게 하였는가
하는 그 질문을 집중하고 살아갔다면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가 내 기쁨을 누리고 사는 동안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아이들은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절망을 누리고 있었는가? 내가 내 기쁨을 누리고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동안 내 주변의 동역자들은 함께 기뻐하고 있었는가?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끼리 기쁨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과연 소외받는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은 과연 그들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비아냥거리고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은 나만 기쁜 삶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터팬 생각이 자꾸 납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되고 싶은 젊은 오빠 피터팬, 영원한 오빠로 살고 싶은 그 피터팬. 피터팬 보면 여러분 동화 보면 다 재밌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정말 좋은 동화가 아니에요. 남자들 특히. 예, 여러분 남자애들 절대 그 동화 보여주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피터팬은 평생 그 모라토리엄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모라토리엄이 뭡니까? 집을 유예, 책임 안 지고 그냥 내가 해야 될 페이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내가 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라토리엄 유형이에요. 왜요? 피터팬은 어떻습니까? 늘 밤하늘을 팅거벨과 밤새도록 평생을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좋은 짓도 해야죠. 나쁜 짓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후크 선장과 싸움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고아들도 구출하고. 야, 후크 선장과 칼 싸움하고 고아들 구출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그 고아들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하늘을 날아가서 웬디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웬디, let's go. 웬디는 어느 날 밤하늘을 날아온 예쁜 남자아이, 레깅스 바지를 입은 남자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같이 함께 날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연인을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고 날아갔는데, 피터팬은 연인을 원한 것이 아니라 고아들을 돌봐줄 보모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 우리 피터팬은 밤하늘을 팅거벨과 날아다니며, 그리고 인디언 추장 구해주고, 그리고 밤새도록 인디언 추장과 북치고 밤새도록 클럽에서 춤추고 놀고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세상 좋은 일은 자기 혼자 다 하고 앉았고 자기 혼자 인생을 즐기고 팅거벨도 사귀고 인디언 추장하고도 사귀고 또 팅거벨하고는 사이즈가 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애틋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고아들은 네가 봐라 하고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웬디는 웨딩 케이크만 남겨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동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한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일, 아무리 정의롭고 훌륭한 일을 해도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인도 빈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다가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주름살과 태양에 그을린 얼굴로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딸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참 오드리 헵번다운, 아마 오드리 헵번 하면 다 그죠? 우리 특히 여기 어른들은 한때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그 여배우, 미의 기준을 바꿔버린 여성, 그죠? 바로 그런 오드리 헵번인데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딸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네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그리고 로마의 휴일에서 나왔던 오드리 헵번은 참 아름다웠다. 하지만 인도의 빈민가에서 주름살에 태양에 그을린 얼굴로 고아들을 돌보던 오드리 헵번의 그 미소와는 견줄 수가 없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오스카상을 쥐었던 그 기쁨보다도 오히려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내밀었던 손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준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 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오히려 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뉴욕의 한 주차장에 가난한 한 소년이 이를 도와주고 있을 때 그곳에 멋진 차를 타고 온 한 젊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주차장의 소년은 그 차를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 형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와 정말 부럽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형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 소년은 대답합니다. 아 저는 당신 형이 부럽습니다.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어서 저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를 받아야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그 소년은 이런 차를 선물해 준 형이 되고 싶은 게 더 큰 기쁨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교회가 되고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사역을 잘하느냐의 의미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잡아주신 것처럼 내 손을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Hugging heart가 되고 Holding hands가 되어줄 때 그곳에서 선교적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안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만들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맞아요, 사랑하다가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성도들 사랑하는 일 내 상처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쌓아버린 나의 보호 울타리가 혹시 나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울타리 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내밀 때 거절 당하셨죠? 탁 쳐버리는 손. 자존심 상해서 두 번 내밀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이 박히도록 내밀어 주셨습니다. 품에 안았더니 가슴에 도끼 자국 찍어놓고 칼질하고 떨어버린 사람들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 품에 안고 채찍질 다 맞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